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결국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니케이와 상해종합지수도 최근에 별로 큰 흔들림 없는 흐름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시리아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고요. 이런 흐름이 엔화를 100엔을 넘는 흐름을 보이게 만들었고 여기에 전날 아베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보도가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우호적인 모습에 시장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여기에 오바마의 시리아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일단 군사적 행동을 뒤로 미루고 정치적인 협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엔화가 100.5엔 내외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더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하면서 0.0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뭐 전날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들이 우호적이 나오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로 뭐 약 한 0.7% 정도 넘게 이제 상승을 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하락 전환해가지고 0.1% 하락한 상태입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관련된 호재로 5년 넘게 이제 최고치로 근접하면서 0.38% 상승을 하였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섹터가 이제 크게 위축을 보이면서 장중 내내 하락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처럼 동시효과의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이 시리아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고 엔화가 100엔이 넘는 흐름이 연출되는 상황이 또 나왔습니다. 중국은 또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0.9%, 0.8%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밤에는 어떻게 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뭐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잠시 뭐 쉬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뭐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오바마의 대국민 연설에서처럼 결국 의회도 표결을 연기하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외교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며 국민들이 이제 싫어하는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적인 힘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없애는 성과를 오바마가 얻게 된다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이는 향후 벌어질 공화당과의 부채 상환안도 내년 예산안 협상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 이제 뭐 시리아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상승한 지수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부채 상환안도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원의 회기가 이제 9월 1차 세션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9일부터 12일까지 2차 세션이 17일부터 20일까지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백악관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관망까지 겹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심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의 특징처럼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대한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